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흐름을 다 센서 수치입니다. 2022년 10월 5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군은 10월 5일에 키이우주 빌라체르크바에서 샤헤드136 드론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공습 직후의 영상인데요. 꽤나 파괴력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현재 전선이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왜 키이우에 드론 공습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폴란드, 스웨덴 상공에서 러시아 전투기가 침범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나토 공군기들이 출격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체첸공화국 수장인 람잔 카디로프가 국가근위대 상장 계급을 수여 받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중장 계급이면서 어메니 상관인 알렉산드르 라핀 상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하극상을 저지르고도 전구사령관 보직을 맡을 수 있는 상장 계급을 수여받은 것 자체가 그만큼 람장 카디로프의 영향이 커졌음을 의미한과 동시에 라핀의 사태를 종용하는 무언의 암시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내의 동원령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국방부와 세르게이 쇼이고 국방장관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군 장성과 쇼이고 국방장관을 대신 내세워 책임을 지게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10월 5일 스바토베 근처의 루안스크 북서부에서 승리했습니다. SNS에 올라온 영상에 의하면 스바토베에서 남서쪽으로 20km 지점에 있는 마을을 탈환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현재 러시아군이 통제하고 있는 R66 고속도로를 따라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군은 이곳에 1개 사단을 더 배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스바토베, 크레민나 방어선을 중심으로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러시아의 핵심 물류 허브인 스타로빌스크를 지키기 위해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스바토베와 크레민나를 동시에 공격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은 쿠판스크 지역 근처의 하르키우즈 북동부에서 계속 진격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페트로파빌부카와 빌시아나로 진격했는데요. 동쪽으로 8km 정도 진격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은 동쪽으로 진격하기 위해 쿠판스크 지역에 병력을 모아두고 있다고 합니다. 도네츠크입니다. 러시아군은 10월 5일에 도네츠크에 대한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시베르스크 남동쪽 빈카와 스피르네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을 격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바흐무트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은 바흐무트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후퇴했다고 주장했지만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남부전선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10월 5일에 무리한 진격을 하지 않고 병력을 재편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으로 인하여 러시아군 부상자들이 드니프로강 건너편으로 후송된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철수하면서 탄약과 장비를 파괴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 하르키우 전선에서 러시아군이 제대로 장비를 파괴하지 못하고 철수하여 큰 비판을 받았는데 개선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 북서쪽에서 공세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포사다 포크롭스케, 올렉산드리브카, 테르노비 포디에서 산발적인 교전이 일어났습니다. 모두 헤르손에서 2, 30km 이내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헤르손으로 바로 진격할 수 있게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놀레츠강을 따라 계속 진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놀레츠강에 대한 러시아군의 통제력 상실은 헤르손을 더욱 고립시키고 우크라이나 포위망으로 인해 도시의 취약성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이놀레츠강을 따라 쭉 진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진격을 지연하기 위해 화력 투사 무기를 활용해 러시아의 물류, 운송, 지휘 자산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러시아군도 이에 맞서 포격 공습을 이어나갔습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자포리자를 공격했으며 군 경납고를 공격하였습니다. 또한 샤헤드136 무인기를 통하여 미콜라이우 지역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